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하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정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면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정말 이 자연 치유력이 상당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치료가 될까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병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 속의 세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 회복 또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를 믿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독소입니다. 우리가 일반 삶에 있어서 이 독소가 생기게 되고 또 쌓이는 기전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쌓이는 이 독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뭐 화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자니 또 너무 많은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독소로서 작용하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세제나 샴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제나 샴푸 안 쓸 수도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향제, 플라스틱 용기, 그 다음에 스프레이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뭐 사용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걸 가스레인지에다 넣고 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이런 발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고온에 가해를 한다든가 전자레인지 넣고 해동을 하는 것에 좀 사용을 좀 적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독소가 이제 많이 쌓이는데 독소의 이제 가장 큰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만큼 잘 이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난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또 누구하고 또 한번 싸우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싸우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도 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이 관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조율을 잘해서 좋은 관계 형성을 해보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이 독소의 종류들을 보시면 암모니아, 또 요산, 젖산. 요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발생하는 이 물질인데 이 요산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 통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약물에 의한 독소죠. 그래서 조금만 뭐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통증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감기약을 먹는다든가 또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과연 내 몸에 어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부작용이 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서 조금 절제를 좀 해보시고 내 몸이 원래 건강한 상태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것들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독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장품들, 이 화장품에 이제 가장 안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라벤이라든가 또 그 화학적인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은 우리 몸에 경피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쌓여져 있는 내장에 쌓여져 있는 독소는 빨리 배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피부에 쌓여져 있는 이 경피독은 빨리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많은 독소가 피부로 침투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경피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화장품 선택도 좀 어떠한 독소 물질이 좀 적은 것들, 화학적인 성분들이 적은 것들, 위험 등급이 낮은 화장품의 종류를 선택을 하셔서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에 의해서 이제 섭취가 되는 이 식품 첨가물들, 거의 대부분 마트에 가시면 한 바퀴를 돌아보시면 이게 딱히 뭐 먹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아스파탐, 뭐 안식양산 나트륨, 또 많은 향료, 또 아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김밥이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햄버거가 괜찮을 것인지, 당연히 김밥이 괜찮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밖에서 사는 김밥만 보더라도 뭐 단무지나 맛살이나 또 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한 줄만 드셔도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독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를 내 몸에 쌓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부제, 감미료, 또 화학조미료, 팽창제, 산화방지제, 발색제, 탈색제, 또 착색제, 안정제, 살균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에는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이 음식이 맛있게 보이신가요? 맛있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몸이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몸이 좀 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독소가 좀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길렀던 닭이고, 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항생제에 의해서 길러지는 닭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보면 가축을 사육을 하는데 빨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일반적인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이들도 보면 옛날 분들에 비해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키도 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엄마, 아빠가 키가 커서 그럴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엄마, 아빠가 좀 성장이 잘 돼서 키가 커서 뭐 이들도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키가 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보면 항생제를 많이 섭취를 하는 애들은 일단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데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또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세포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암이라든가 뭐 당뇨 또 성인병들 이러한 대사증후군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러한 애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투여를 하는 것은 정말 좀 삼가를 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라도 키가 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물론 뭐 키 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성장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어떤 처방약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혈압약, 당뇨약, 뭐 심장, 또 위에 관련된 약 많이 드시고 있는 것들이 콜레스테롤하고 관련된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통풍, 또 폐가 안 좋아서 뭐 드시는 약들, 뭐 항암 약을 드시는 분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 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결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
비타민 미네랄은 더 훨씬 더 충분하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은 보충이 안 되고 약을만 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 결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뭐 고지방에 있는 음식, 고열량의 음식, 또 방부제, 설탕, 동물성 단백질, 뭐 밀가루 음식,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먹거리들은 상당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또 섬유질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너무 적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일단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야채나 과일들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비만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탄, 고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복합탄수화물이 있고 단순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야채나 과일들 이러한 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도 탄수화물이잖아요. 이러한 탄수화물은 많이 섭취를 한다라고 해서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탄수화물들은 이제 밀가루나 쌀가루에 첨가되어 있는 화학성분들에 의한 탄수화물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비만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사실은 탄수화물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이지 탄수화물이라고 규정을 해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또 오랫동안 씹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이 바카스가 아니라 침인데 그 활력소의 활자를 보면 앞에 삼수변에 플러스 혀 설자거든요. 혀에 있는 물이 힘을 내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먹거리를 섭취를 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혀를 많이 굴려서 침이 많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서 뱉지 마시고 꿀꺽 하고 삼키면 이 침샘이 활성화가 돼서 면역력 유지에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산소.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지만 또 산소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죠.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결합되지 못한 남아있는 하나의 산소가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세포의 변형도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도 독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호흡을 적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다고 해서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 평생 동안에 호흡하는 횟수가 정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호흡의 횟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고 또 여유를 갖고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의 횟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거나 뭐 싸우거나 뭐 이러면 호흡의 횟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싸우는데 호흡을 안정화시키면서 절대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좀 화를 안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싸우고 싶어도 안 싸워보려고 노력을 해서 호흡의 횟수를 좀 적게 하는 것이 활성산소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호흡을 하는데 들어 마시고 내뱉는데 평균적으로 몇 초 정도가 걸릴까요? 대충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유래 호흡의 그 시간이 한 3.4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좀 최소화시키려면 이걸 한 배 정도로 늘리셔야 돼요. 한 6초에서 한 7초 정도. 그래서 깊게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것을 좀 수시로 연습을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세포가 산화가 됩니다. 이래서 많은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야 될 게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시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가 뭐 20대는 이제 거의 많이 형성이 되는데 30대, 40대 가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50대 뭐 거의 생성이 안 됩니다. 60대는 뭐 아예 생성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상당한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 또 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를 여러분들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는 보라색을 띠고 있는 먹거리들은 항산화제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띠는 것들 보면 뭐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가지, 뭐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보라색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우울증, 불면증 이러한 분들도 이 보라색을 띠는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색깔로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우울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혹시나 이제 주무시는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취침등을 보라색 취침등을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숙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기의 기가 아주 강력하게 흐를 수 있는 이 방향이 머리를 북쪽으로 하는 방향이 기의 순환이 가장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불면증이 좀 심하고 이 잠을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한번 주무셔 보시면 훨씬 더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항산화제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E는 지용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비타민 C를 얼마나 먹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좀 유일하게 몸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 비타민이 비타민 C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비타민 C가 몸에서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한테서 비타민 C는 호르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비타민 C가 자체에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C를 섭취를 하시는데 속이 너무너무 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 비타민 C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속쓰림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이 사용 기간이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6시간에서 8시간 간격대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몸에 이 에너지로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시고 아침에 뭐 한 번 드시고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아침 또 오후에 또 저녁에 이렇게 드시는 것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근육에 파고 들어가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해주는 것이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우리가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비타민 E를 섭취하기 위해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과일들을 보시면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또 초록색, 보라색, 또 흰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정말 좋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먹거리 하나만 여러분들이 섭취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뭐 감을 좋아하니까 계속 감만 드시고 또 귤을 좋아하니까 뭐 귤을 하루에 한 박스씩 까먹고 이런 방법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섭취를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것들을 좀 삼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포의 항산화 해독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P450,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해독작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토크롬 P450은 간에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져야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의 상태를 좋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의 상태가 안 좋게 되면 간의 상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최고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의 문제가 가장 많은 독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하시는데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독소가 좀 적은 먹거리는 조금 많이 섭취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라고 해서 야채나 과일이라고 해서 다 독소는 없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숙성되지 않는 과일들, 나무에서 숙성되지 않는 과일들은 바로 독소가 상당히 많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에서 숙성된 과일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우리 뭐 나라 유통 과정을 보면 숙성되지 않는 과일을 따잖아요. 따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익히다 보니까 씨앗 유에는 많은 독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되지 않는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과일들이 그 씨앗이 없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섭취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없는 과일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찾아보면 별 몇 개가 없습니다. 뭐 바나나, 뭐 망고, 이제 이런 것들은 씨앗이 없는 것들인데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씨앗을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좀 삼가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까지 같이 섭취하는 그런 것들은 숙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씨앗은 제거를 하고 섭취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몸의 독소로서 적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타민 C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식사 중간중간에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속쓰임 증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타민 C를 먹으면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것이냐?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바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몸에 비타민 C의 여유 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섭취량을 줄이시면 그 설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식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어떤 비타민 C를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설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약간 조절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미국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건데 설탕 첨가 음료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1년에 18만 명.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의학 정보들 보면은 뭐 설탕이 뭐 그닥 뭐 나쁘진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탕은 우리가 단순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인슐린을 많이 또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장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삼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판기나 또 마트에서 판매되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음료는 이 설탕이 상당히 많이 화합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효소적 당화하고 또 당화 이러는데 이
자, 비효소적 당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몸속의 산화적 스트레스, 활성산소하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있습니다. AGE. 이 AGE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로 작용할 수 있는 흰설탕, 액상과당, 또 과자, 빵류, 탄산음료 이런 음식은 최대한 좀 섭취를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구운 갈색빵, 보온밥솥에 장기간 보온되어서 밥이 노랗게 된 것들, 또 튀김류, 뭐 도넛, 또 육류, 케이크, 콜라 이런 것들은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먹거리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수치가 이렇게 높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를 하게 돼서 이 NO의 역할을 방해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NO의 역할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산화질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혈관이 축소가 돼서 혈행장애가 일어나거든요. 혈행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세포에 영양 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기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거리들은 좀 줄이시고 LDL을 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은 것은 LDL 콜레스테롤 이러잖아요. 그래서 LDL을 산화시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당화가 비효소적 당화 또 당화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먹거리들, 최종 당화산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포의 항산화 네트워크의 기능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항산화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항산화 작용,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이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많은 질병은 체내에 쌓여져 있는 독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의학연구소 알렉스 카렐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병아리 심장 조직을 배양액에 놓고 매일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영양분을 새롭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줬더니 이 병아리의 심장 조직이 29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닭이 몇 년 정도 사시는지 아신가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면 20년 이상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닭의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3개월? 6개월? 조금 살만 하면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만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치킨을 좀 적게 드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년째 살았는데 이 조교가 노폐물을 교환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세포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을 시켜주고 독소를 지속적으로 제거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분 공급과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면역 시스템도 상당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미국의 건강위기선언을 보시면 미국인 뭐 최근 20년 정도 면역 기능은 약 30% 정도 감소가 되어 있고 1년에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자가면역질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면역질환은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이제 병명을 붙이게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치료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세포와 세포 간의 교통의 오류, 소통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이 오류가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와 또 면역 세포가 잘 소통이 되게끔 하려면 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야채나 과일들 이러한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설탕, 또 뭐 밀가루 음식, 튀김류, 육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ADHD, 과잉행동장애 800만 명, 암 35% 이렇게 이상으로 상당하게 이 건강 쪽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독소 물질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1년 동안 섭취하는 이 독소 물질, 뭐 표백제, 발색제, 착색료 이런 것들을 전체 보니까 1년에 24kg예요. 1년에 24kg를 섭취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을 섭취를 하는데, 섭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 물질들은 첫 번째 지방에 축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뼈에 축적이 되어 있는 이 독소 물질을 다시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감당할 만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겠지만 그 통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최소화시켜야 나중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생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웬만하면 뭐 이제 병원 처방을 받게 되면 항생제는 많이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 항생제에 의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세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웬만하면 좀 안 드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감기에 걸리게 돼도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로서의 큰 어떤 효능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열이 약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항생제 남용, 어른의 2.5배, 어린이들이 항생제에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애들이 항생제를 많이 섭취를 해서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하지만 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크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웬만하면 그냥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일단은 항생제를 먹지 않게끔 하려면 음식의 식이 습관을 정말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먹자, 뭐 라면 끓여 먹고, 또 귀찮으니까 뭐 햄버거 사 먹고, 뭐 밀가루 음식 드시고, 아무튼 뭐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몸 상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저명한 소아과 의사이신 분이 병원에 가도 아이들 병은 왜 오래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항생제 남용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감기약을 이제 드셔서 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린애들도 문제지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항생제를 너무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아토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쌓여져 있는 이런 항생제,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해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해독시키는 과정에서 이 독소 물질이 지속적으로 피부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항생제를 최소화시키고 좀 줄여나가면서 몸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아토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애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질환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면역의 과잉 때문입니다. 면역도 균형을 잘 맞춰줘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자, 저면역인 상태에서는 면역을 올려야 되고, 과면역인 상태에서는 면역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서 이제 면역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알레르기, 또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은 면역의 과잉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역의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흙을 만지고 햇볕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없고 또 햇볕을 볼 이유도 뭐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이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기약만 먹고 나면 설사가 난다. 이 설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에 독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밖으로 배출을 시키려고 이제 설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장내에 있는 좋은 세균까지 죽여서 이게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기 걸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약으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열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무작정 떨어뜨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기 이 바이러스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 열이 오르는 것은 그냥 놔두고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인체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유익균까지 죽이는 항생제의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물론 이제 나쁜 균은 죽여야 되겠지만 나쁜 균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면역력도 작용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나쁜 균보다 좋은 균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유익균까지도 이게 사멸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혈액 쪽에 나타나는 부작용, 또 피부 과민 반응, 신경계 부작용, 또 심장 쪽의 문제, 위장관의 문제, 간의 부작용, 또 신장의 문제, 또 기타 뭐 관절의 문제, 힘줄 인대의 문제, 피부가 변색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거 조금 좀 절제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물성 항생제하고 또 우리 이제 사람이 먹는 이 항생제 보시면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슈퍼박테리아가 되잖아요. 슈퍼박테리아는 어떠한 항생제를 처방해도 이게 듣지가 않는 이 박테리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 남용을 좀 삼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항생제 내성률을 보게 되면, 자, 20명 중 1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생제에 상당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이대로 두면 미래에는 정말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항생제로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건강에 상당한 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DNA 바이러스고 하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의 속도가 아주 빠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파가 되는데 한 두세 단계만 거치게 되면 바로 변종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환자에서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한 10번째, 20번째 이렇게 전파가 된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 백신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백신이 나올 때까지 뭐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약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지 그리고 바로 치료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예요. 그래서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치료제다. 이게 과연 맞을 것인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떠한 항생제 부작용이라든가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득보다 부작용이 크다라고 하면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약에 의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 약은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서 드시는데 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은 잘 안 드시더라도 약만큼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말 잘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그 약을 드시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의 신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과립구도 증가를 하게 되고 혈관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혈행장애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파괴가 되고 궤양도 생기고 또 염증도 약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통제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뭐 무릎이 아파서, 뭐 관절염이 있어서,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파서 내가 감당할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참으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진통제로 그냥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미국의 내과 의사 한 분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면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과 의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두통이 심한 환자한테 두통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이 두통약을 드신 분이 두통약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두통약을 먹으려고 마시는 물 때문에 두통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이제 어떤 부위에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통증 완화에도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이 통증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수시로 조금 조금씩 드시고 절대 내가 오늘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마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마셨다. 그래서 500cc씩 한 세 번에 나눠서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드시면 화장실만 들랑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그냥 평상시에 수시로 꼴짝꼴짝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통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부작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또 간 손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쇼크가 나타난다든가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장 출혈이나 위장의 천공이 생기고 피부 발진, 구토 증상, 소화불량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자 간혹 가다 이제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이 만난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만나고 또 같이 뭐 술 한 잔도 하고 막 이럴 때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물이 없다고 맥주에다가 아니면 뭐 소주에다가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술과 함께 먹게 되면 부작용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드시는 것이 낫지 뭐 약 먹어야 되니까 뭐 술로 같이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에 의해서 이제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세포 손상이 되고 통증 물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증 물질이 신경을 자극을 시키고 신경을 자극을 시키게 되면 우리 몸의 뇌신경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 통증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라든가 약물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피부 연고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이제 바르고 이러는데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피부 질환은 일단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상만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있던 피부과 쪽의 약을 연고를 발랐더니 너무 빨리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약이 독하다라는 겁니다. 그 독한 약을 넣어주니까 빨리 증상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몸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그 독한 약을 써도 어떻게 다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전신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과잉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 치유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혈당이 상승을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감정의 상태도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뭐 심장이 더 박동이 증가를 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내 몸에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면역력 레벨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식욕 억제제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제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뭐 살 빠지겠지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정말 좋은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단순 탄수화물들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합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해도 그닥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 탄수화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섭취를 하고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 이걸 다량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보면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살을 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약을 먹고 식욕 억제를 시켜서 살을 빼고 또 이제 약을 안 드시게 되면 또 살이 찌거든요. 살이 찌면 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 받아서 이제 또 먹게 되면 음식을 안 먹게 되고 살이 빠지면 이제 그걸로 또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제 약을 안 먹게 되면 또 다시 살이 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정신과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식욕 억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 정신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떨림, 환각 증상,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이 불안 초조감,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짜증나고 그냥 싫고 모든 것이 그냥 한 사람만 걸려봐 오늘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우울증, 심혈관계 문제, 의식불명, 공포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면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을 보면 면역은 라틴어로 세금,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연봉에 세금을 내시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국가에서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병에 대해서 병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병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을 면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이제 생리학적인 기능을 보면 전염성 미생물에 대한 신체적 방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을 보면 선천성 면역이 있고 또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은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후천성 면역, 뭐 특수 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천성 면역은 태어난 이후로부터 병원체에 의해서 대응해서 싸워서 또 경험을 해서 싸우게 되면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해서 학습하고 기억을 해서 형성되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 몸에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후천성 면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역에 작용할 수 있는 게 T세포, B세포, NK세포거든요. 그러면 자 T세포는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T세포가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B세포가 가서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B세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세포, NK세포가 출동을 해서 이것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은 태어난 이후로 형성되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적응성 면역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B세포가 처치를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체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B형 간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체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체가 형성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영양실조, 또 고지방의 식이요법, 또 각종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들, 또 스트레스, 항생제 내성, 또 그 자연 살상세포 수의 저하, 음주, 흡연, 또 잘못된 식이요법, 약물의 부작용, 또 노화,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면 부족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죽으면 뭐 계속 눈 감고 있을 건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최대한 눈을 많이 뜨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신체 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뇌가 정화가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량이 부족하게 되면 독소 노폐물이 제거가 잘 안 되게 되는 거고 면역세포의 아주 중요한 T세포를 강화시키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이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을 잘 주무시려면 일단 여러분들 햇볕을 보셔야 됩니다. 햇볕을 많이 보셔야 저녁에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자외선 때문에 햇볕을 이제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최소한 팔, 다리 쪽을 내놓고 예, 활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햇볕을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면역력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햇볕 보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피곤해서라도 주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많이 햇볕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세포와 이 세균의 반응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세포 표면에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수용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체가 얘가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수용체가 빠지게 되면 바이러스 인식이 안 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 밖에 있는 이 수용체가 빠지지 않고 또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야채, 과일, 또 효소가 풍부한 이런 먹거리들 그리고 버섯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수용체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시고 수용체를 탈락시켜줄 수 있는 먹거리들, 인스턴트 식품들,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가능한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혈관 내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작용하는 이 과정인데 우리가 면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백혈구잖아요. 이게 하얀색을 띠고 있는 게 백혈구고 빨간색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물질이 침범을 했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백혈구가 이렇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게 순행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이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혈구인데 이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다,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신호를 받게 되면 백혈구가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형태와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외부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들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백혈구가 받게 되는데 잘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혈관의 이 표면에 이 털, 수용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로 이 신호를 받거든요. 신호를 받아서 백혈구한테 또 신호를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체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잘 생성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먹거리들을 아무거나 섭취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면역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뭐 대적세포도 있고 뭐 호중구, T세포, B세포 이러한 세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면역관계 보면 미국암협회 권장식이 영양, 암 예방 지침으로 식품들의 대부분을 식물성으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질 식품,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제한을 하고 육체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체중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알코올 또 음료수 섭취를 제한을 해라. 이게 면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면역력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역은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외부로부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우리 몸의 항상성, 항상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저하돼도 문제, 너무 과민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기라든가 감염 증상, 염증, 암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면역이 과민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뭐 기관지 천식, 결막염, 또 장기의 어떤 거부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또 자가면역질환, 이 세포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 당뇨, 백반증 이런 것들은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문제로 보시면 세포들끼리 교통의 오류,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당뇨, 건선, 백선, 루게릭, 과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알러지,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아토피, 또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암, 감기, 뭐 유행성 독감, 비형 C형 간염, 크론 疾病들이 있고 또 뇌 기능의 전체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면역하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자,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연 살해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NK 세포는 암 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인지하고 공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인데 자 여러분들 몸에 있는 NK세포나 제 몸속에 들어있는 NK세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는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또 제 몸속에 들어있는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제 몸속에 들어가 있는 NK세포는 민간인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NK세포는 경찰이나 군인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속의 NK세포가 훨씬 더 활성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K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면역력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NK세포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NK세포 활성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99% 이상이 면역체계의 기능의 저하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구 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NK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은 자 임파구, 또 흉선, 또 임파절, 비장 여기에 보내져서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전의 작용을 보면 방어하는 작용, 또 정화시키는 작용, 재생시키는 작용, 기억을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인자, 항원을 기억을 했다가 다시 침입을 했을 때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이러한 기억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인지, 식별, 또 외부 물질에 대한 반응, 외부 물질을 기억해서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입니다.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적 면역은 호중구, 대식세포, NK세포, 후천 면역은 B세포, T세포가 후천 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역과 오래된 면역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T세포, B세포는 새로운 면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새로운 면역은 21세 이상이 되면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 이상이 되면 T세포, B세포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오래된 면역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면역은 간, 장, 자궁, 맹장, 편도, 이하선, 악화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후로부터는 우리 몸의 간 기능, 장의 기능, 또 자궁의 상태, 맹장, 편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편도 떼내고 맹장 떼내고 뭐 자궁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면역력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을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뭐 떼내자고 해서 떼내지 마시고 잘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특공 부위가 있습니다. 특공 부위는 눈과 코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눈, 뭐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은 면역체계, 면역시스템하고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활성산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눈이고 또 코안의 문제도, 코안 쪽도 면역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뭐 정자가 새로 생성이 된다고 하면 정자는 몸에서 보면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이물질을 즉각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눈과 코안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특공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NK세포 역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건강한 세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백질 인식에서 가서 처리를 하는 역할을 NK세포가 합니다. 그래서 이 NK세포는 일단은 똑똑해야 됩니다. 일단 기억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거의 표면에 HLA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LA 단백질이 없는 세포들은 이상세포잖아요.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해서 제거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뇌에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좀 전에 면역의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을 보시면 뇌에 관련된 질환도 면역체계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도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몸에서도 면역계가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이토카인을 공격적인 수준까지 품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어떻게 좀 만들 것이냐. NK세포 활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식 잘 선별해서 드시는 것, 또 운동, 적당한 운동 하시는 것.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정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과하게 과식을 하게 되면 체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체온을 36.5도 유지를 한다 보면 몸 속의 체온은 39도에서 39.6도까지 올리게 되면 그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많은 어떤 염증 물질이라든가 암세포를 사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 중에서 포유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그 동물이 박쥐입니다. 근데 이 박쥐는 비행을 할 때 몸속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제 지속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을 발생을 시켜서 바이러스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이 박쥐의 몸속에도 약 한 130종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30종류의 바이러스들 중에서 한 60종류 정도가 우리 사람한테 직간접적으로 병원체로 전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쥐의 이 몸속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바이러스를 억제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바이러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신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오신체는 이제 옛날에 불가에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먹거리들 중에 이제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불가에서 뭐 못 먹겠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안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 오신체를 많이 먹게 되면 정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력이 증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못 먹게 했던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이 오신체를 먹고 나니까 입에서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해서 오신체를 안 먹었다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체는 향이 아주 강한 것, 마늘, 파, 생강, 후추, 강황, 뭐 무릇 이런 것들이 오신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맵고 향이 아주 강한 것들은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생체 전기가 활발해야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은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서는 전기 전도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와 이 함량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생체 이 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선택을 하실 때도 종류와 함량이 좀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소를 최소화시키는 것. 면역력에 아연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DNA 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B세포, T세포 복제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이 합니다. 항체를 빨리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때 아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효소가 정말 많은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 중에서 약 100여 가지 효소의 역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연입니다. 비타민C 말씀드렸죠? 제가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였던 문제들 보면 뭐 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여러분들 식이요법 강력하게 좀 잘 조절을 하셔서 식이요법의 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영양소 공급시켜 주시고 항산화제도 많이 드시고 몸에 독소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독을 잘 시키는 것, 또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쾌적한 환경,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두려움, 공포, 뭐 불안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되면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사태에 의해서 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그냥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면역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르는 것은 몇 시간 후, 몇십 년 후에 육체적,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를 하실 때 과연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이 음식이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진짜 음식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가짜 음식인지 좀 신중하게 고르셔서 섭취를 했을 때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의 주체는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어떤 누구의 외부에 의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치유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하는 거, 몸속의 독소 노폐물을 빼내는 것, 또 면역요법은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연 회복력을 복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뭐 강의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갖춰서 하겠습니까?
뭐안 좋은 것도 먹고 또 누가 주면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먹어야죠. 또 먹어야 또 나중에 또줄 거니까 먹는데 중요한 것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예, 잘 배출을 시키는 이 과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을 좀 예, 며칠 동안 먹었다라고 하면 그또 며칠 동안은 예,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고 또 깨끗하게 청소, 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건강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3살이 될 때까지 영양이 어떤 식으로 공급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8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들은 뭐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 버리시고 정말 음식을 잘 선별해서 잘 먹었을 때 그걸 습관화 시켜주면 앞으로 인생에 정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먹게 했을 때 규칙 위반의 빈도가 30% 이상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폭력 행위를 131번 하던 것이 영양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1번으로 줄었습니다. 뭐, 자식들 말안 듣고, 남편들, 또 부인들 말안 듣는다, 짜증낸다, 이런 것은 도대체 누구 닮았느냐, 이게 아니라 영양의 관리가 잘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영양 공급을 최적화 시켜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고, 정말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자,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줄딱통시라는 말이 정말 항상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자각을 하게끔 하는 말인데, 병아리가 이제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이 아주 얇은 막이지만 스스로 부리로 쳐서 뚫고 나오면 병아리, 새 생명이 탄생이 돼서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막을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힘들겠다 하고 밖에서 깨주면 후라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안에서 뚫고 나오면 새 생명으로 탄생된 병아리로 탄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외부의 어떤 물질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나중에 어떤 삶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말 같은 거좀잘 해주시고 위로의 말 같은 거 많이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 몸은 좋아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정은 지속적인 내 몸의 연료로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든 분도 계실 거고 또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실 건데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공포 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제 생각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